안녕하세요. 영어가 필요한 선거의 모든 순간, 여러분의 영필순입니다.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의 결과를 알아보는 개표. 오늘은 우리나라의 개표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투표가 끝나면 유권자가 행사한 한 표 한 표를 집계하는 개표를 거쳐 당선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개표는 부서별로 업무를 나누어서 진행하는데요. 접수부, 개함부,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심사집계부, 개표사항표 확인석, 위원검열석, 기록보고석, 정리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로 어떻게 개표사무가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접수부에서 투표함의 이상 유무와 투표관계 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를 합니다. 특히 투표함의 경우 특수봉인지 부착 상태와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의 성명이 기재되었는지, 투표함 앞뒤쪽을 일회용 자물쇠로 봉쇄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개함부에서는 투표함에서 투표지를 꺼내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로 인계합니다.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 1차적으로 투표지를 분류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당 후보자별 유효표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분류하여 다음 부서인 심사 집계부로 인계합니다. 심사 집계부에서는 투표지 분류기가 1차적으로 분류한 정당 후보자별 투표지를 전량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수작업으로 득표수도 확인하고 재확인 대상 투표지 또한 전량 심사 확인합니다. 개표사항표 확인석에서는 개표사항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위원검열석으로 인계합니다. 출석한 위원들이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등을 검열하고 개표사항표에 성명을 기재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개표사항표에 의해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게 됩니다. 위원장이 개표사항표를 공표하면 보고 담당 직원은 개표사항표에 의해 정당 후보자별 득표수를 보고용 PC에 정확하게 입력하고 보고합니다. 개표가 완료된 투표지는 투표지 정리 보관 상자에 넣고 봉함 봉인하여 일정 기간 보관하게 됩니다. 개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해서 이와 같은 개표의 모든 과정을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 참관인들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표현 한번 살펴볼까요? Hi, Peter. Hi, Young Pearson. Are you guys having fun with Young Pearson? I'll introduce important sentences of counting procedures. One, ballot boxes are transferred to counting centers right after the end of voting. Two, we sort, examine, and tabulate all the ballots that require review with the naked eye. Three, then classify them into valid and invalid votes and classify the valid votes by political party and candidate. Four, the entire counting procedures are watched by the counting observers recommended by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지금부터 개표 절차와 관련된 중요 영어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allot boxes are transferred to counting centers right after the end of voting. 투표함은 투표 후에 바로 개표소로 옮겨진다입니다. Transfer, 우리가 공항에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바로 옮기다, 이동하다입니다.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 transferred at New York for a flight to Singapore. 이때 transfer은 갈아타다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뉴욕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탔다 라는 의미겠죠?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We sort, examine, and tabulate all ballots that require review with the naked eye. 우리는 육안으로 확인이 필요한 모든 투표지를 분류, 심사, 집계합니다. Naked eye는 무슨 의미일까요?
Naked라고 하면 벌거벗은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Naked eye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눈, 육안, 나안이라는 표현입니다. Most stars are not visible to the naked eye. 대부분의 별은 육안으로 볼 수 없다 입니다.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Then classify them into valid and invalid votes and classify the valid votes by political party and candidate. 유효표와 무효표로 구분하고 유효표는 정당 후보자별로 분류합니다. valid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유효한이라는 뜻인데요. 그 반대말은 앞에 in을 붙여서 invalid라고 하면 되는데 무효라는 뜻이겠죠? 예문을 보겠습니다. This special offer is valid until the end of the month. 이 특별 할인은 until the end of the month, 월 말까지 valid, 유효하다입니다. 마지막 표현입니다. The entire counting procedures are watched by the counting observers, recommended by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이 문장에서 중요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observer입니다. 관찰자, 목격자, 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선거에서 counting observer라고 하면 개표 참관인이 되겠죠. The entire counting procedures, 개표의 전 과정은 recommended by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counting observers, 개표 참관인에 의해 참관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명소를 둘러보고 덤으로 선거 지식도 쌓는 일석이조의 힐링 코너, 글로벌 선거 투어. 일곱 번째 여행지는 에스토니아입니다. 수도 탈린은 중세 도시의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고 평가받으며 발트의 진주라고 불립니다. 특히 잘 보존된 성곽 도시의 명성이 높은데요. 거리를 여유롭게 걸으며 중세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선거는 어떨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공직 선거에서 종이로 된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고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을 개표소에 모아 수작업으로 개표를 합니다. 에스토니아는 인터넷 투표가 보편화되어 있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에스토니아의 인터넷 투표는 2005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종이 투표보다 온라인 투표를 하는 유권자 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일 전 10일부터 7일 동안 인터넷을 통해 투표할 수 있는데요. 정말 특이한 것은 여러 번 반복해서 투표할 수 있고 최종 투표한 것만 유효하다는 겁니다. 투표가 완료되면 전자투표 데이터를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개표 PC에 옮겨 후보자별 개표 데이터를 생성하고 결과 파일을 DVD에 담아 선거 관리 시스템으로 이송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쉽고 편리한 전자 투개표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있는 나라, 에스토니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Ballot boxes are transferred to counting centers right after the end of voting. We sort, examine, and tabulate all ballots that require review with the naked eye, then classify them into valid and invalid votes, and classify the valid votes by political party and candidate. The entire counting procedures are watched by the counting observers, recommended by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오늘은 우리나라의 개표 절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선거 상식은 물론 영어 실력까지 키워주는 영필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See you next time.